비 내리는 한적한 시골 마을.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이내 지지근도 조용해지는데 대체 아이들은 왜 이곳에 모여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정아, 우리 우산 같이 쓰자. 어, 정말. 안산! 예! 네 동부에서 살아요. 안산이야. 여기 사는데요? 저요? 기포요. 나는? 저는 대구요. 전국의 도시 아이들이 모여 만드는 한 달간의 즐거운 촌생활. 소후 마을을 지금 찾아갑니다. 촌스테이는 농촌문화정보센터에서 지원을 해갖고 작년부터 하게 됐는데 올해가 두 번째, 2년째고 그 농가의 문화를 배우고 그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여기 학교 분교에서 여러 가지 배우고 그러는 과정이에요. 감자 심을 때는 그냥 처음 할 때는 감자 심는 것만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밭을 가꾸고 거름 뿌리고 고를 타고 이런 전 과정들을 아이들이 교육으로 하고 있고 농가에서 학교까지 걸어오고 걸어가는 그 속에서 마을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아이들이 한 농가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을이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마을의 그 어르신들이나 마을의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웃집 트랙터 소리가 안개 낀 아침을 깨웁니다. 학교 오는 거 즐거워? 즐거워요! 왜 즐거워? 학교 오는 게? 학교가 재밌어요. 야, 오늘 뭐해? 오늘요? 오늘 산에 가요! 오늘요, 뭐지? 그, 뭐더라? 산속숲속 체험을 해요! 맞다. 공부하는 거 재미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곳은 소호 분교입니다.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은 여느 초등학교와 별다를 것 없이 보이는데요. 아이, 진짜! 야, 어디가? 어디가? 네? 어디가? 밥 먹으러! 도시의 급식과는 뭔가 다른 맛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너무나 맛있게 먹네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네. 우산에 우비까지 갖춰 밖으로 나서는 아이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현아, 지금 어디 가? 지금 산속 체험하러 가요. 숲 체험하러 가요. 왜 그래? 어디서? 피나? 봐? 아, 어떡해, 아프겠다.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마을 뒷산. 아이들은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여기. 우와. 힘을 나누어 빗방울을 모으는 놀이를 하고 있었군요. 비켜봐. 야, 우리 나뭇잎 이런 거야? 이번엔 막대기 옮겨 잡기 놀이. 네 다리를 걸리지 마라. 여기 이러잖아. 야, 가끔은 충돌이 있기도 한 법이죠. 나는 싫어. 아, 태민아, 피컬. 야, 야. 하나, 둘, 셋. 이 놀이들은 자연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놀이라고 합니다. 재밌었어? 네.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 네. 그건 아니지. 저희 팀이 이겼어요. 네. 저희 팀은 1등. 오. 숲 체험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 기성이가 왜 나뭇잎을 먹고 있네요? 맛이 그대로 남아있어. 생강나무요. 생강나무? 네. 자, 이거 냄새 맡아보세요. 레몬 냄새, 오렌지 냄새. 아니, 여기 자른 부분 있잖아요. 그럼. 그거 먹어도 돼. 냄새도 생강 냄새가 난다고. 생강나무라 그러고. 맛있었다고. 거 어떻게 알았어? 말해주셨어요. 선생님. 아, 생강나무님.
반짝없어요. 맛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먹으면 너무 이야, 좀 그래요. 인스턴트에 찌들어 있었던 아이들이 이곳 소호에선 자연을 먹고 있었네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즐거운 건 하교 시간입니다. 잠깐만 이것 좀 갖고 있어 주세요. 제가 돌다리 도와드릴게요. 일단 이리로 오세요. 그 돌다리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부숴버렸어요. 그래요?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마음이 편해요. 잠깐만요. 물 크게 튀기니까 비켜주세요. 덩치만큼이나 마음씨도 넓은 기성이 덕분에 무사히 개울을 건널 수 있었네요. 공주 3인방의 집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있던 데랑 자연 환경이 다르죠. 그리고 급식실에 시끄러움이 달라요. 여기 뭐가 좋아요 그럼? 여기는요? 다슬이도 잡을 수 있고 개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좋아요. 하늘아, 이거 봐봐. 모종 다 심어놨다. 어제 심다 남은 모종을 이모가 다 심어놨다고 합니다. 여기 모종. 도시에서 이런 것에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아니다. 아이들을 농가에서 맡아 생활을 하는 촌스테이. 공주 3인방이 지내는 해촌 이모네 황토방입니다. 초여름에도 불을 지필 만큼 이곳 소호는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여자들이 대놓으니까 또 이제 막 내가 이틀에 한 번씩은 샤워하라 해놓으니까 아, 네. 예, 그래 이제 꼭꼭 샤워하고 나면 또 이제 머리 말려주고 빗기주고 애들이 와가지고 뭐 나중에 저거 살아가는데 살면서 조금 도움이 돼야 될 긴데 이제 그게 걱정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갈지. 여기는 누구라는데? 불 끄고서 얘기해요. 아, 불 끄기 없는데. 원, 투, 쓰리. I can take you around the world. 갤러리 가요. 노는 토요일 아침. 갤러리에 모인 아이들은 서각 배우기에 한창입니다. 이거 선생님은 주말이면 아이들에게 아지트 만들기와 서각 등을 가르치신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촌스테이 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팔을 움직이면서 찍어. 따라합니다. 점심 시간 학교에서와 다름없이 뛰어나오기 바쁩니다. 맛있어요. 이모님들이 싸주신 도시락 수업이 아니라 마치 소풍을 나온 것 같네요. 오빠 나 오렌지 하나만 봐. 나 형제 형제. 뭐하는 거야? 동기활동기요. 책에서만 보던 물레방아를 직접 움직여보는 것도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품을 마무리하는 시간. 자, 깨끗하고 이제. 짜잔! 다들 처음이지만 손재주가 뛰어나네요. 아이들에게는 오늘 깊게 새긴 서각처럼 소호에서의 추억도 가슴 깊이 새겨지겠죠? 이제 타고 신나게 달려가보자. 높은 등도 지나고 같이 부릅시다. 몰라 여기서 뭐 간사하는데. 포테토 칩! 도시떡밥이야. 해달라고 할게.
조우가 좋아요. 아지트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더 공기가 맑고 좋아요. 도시에 가면 학원만 몇 개 다녀야 돼요. 여기서는 학원 하나도 안 다녀도 돼요. 도시에서 이런 거 진짜 꿈도 못 꾸죠.